경남 백경 완전 정복 라마입니다. 오, 오늘 제가 저기 여기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요. 저 서울로 왜 부르신 건가요? 저 서울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뭐야? 아, 얘가 감독님. 감독님. 아이고,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네. 이야, 진짜 웃기네. 아니, 안 돼요. 내가 요거. 네. 이걸 사용할 줄 몰라면 몇 번 걸리다 이거. 못 나가고 시급해서.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근데 다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를 초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초대를 했다고요? 네. 아, 혹시 누구?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이요? 네. 아, 무슨 서울시장님 어떻게 만나요 저희가? 라마야. 바쁘신데. 아, 저기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네. 라마 씨. 아, 네. 최진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그렇고요. 네, 네. 그 내가 오늘 특별히 우리 라마 씨한테 내가 선물 하나 할 게 있어. 아, 저 선물이요? 네. 혹시 저 뭐, 네. 아니. 이거 제가 갖고 다니는 건데 아, 혹시 그래? 제자리를 노리시는 건 아닌가? 저기 네. 짠. 어? 보여드리고 싶네요. 와. 네, 이게 야, 어디냐면요. 예. 이게 제 고향입니다. 어, 고향이요? 네. 서울인가요, 그러면? 아니 고향하고 꼭 사는 데는 다르다. 아, 네. 경남 창녕이죠. 이게. 창녕이요? 네. 와. 이제 저는 영산이라고 하는 창녕 안에 네. 영산 중학교 다녔고 네. 거기 한박산도 유명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저쪽 남쪽으로 가면 부곡에 온천도 있고 낙동강이 있고. 아.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제일 유명한. 아, 그러면 딱 아시죠? 먹는 거? 아. 낙동강 범람하면 만들어 놓는. 예? 아, 우포는. 아, 우포는. 우포는. 아, 네. 요거 잠깐 들고. 아, 네네. 제가. 아버님이. 네네. 이런 그 가래질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뭄이 오면 거기 가서 그걸 퍽퍽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고기가 갇히는 거예요. 네. 그럼 고기 잡아내고. 아. 물반 고기반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래질 해서 또 우리 가족이 하루 고기, 물고기를 포식하는 날도 있고. 와. 그래서 아버님 따라가서 내가 그 연못 그 못에서 막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의 고향인 이 창녕으로 제가 혼자 떠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와, 야. 백로야! 혹시 여기 어딘지 아니? 아유, 뭐야, 야, 뭐야! 야, 제 성질 좀 있는 애인데? 저, 떠나봐. 야, 이, 백로야, 이씨! 와. 저 새 떠드는 거 처음 봤어. 이거 근데 오늘 왠지 저 지금 하늘 보고 왠지 되게 산뜻한 여행이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좀 이상해. 좀 느낌이 좀 이상해.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거기가 어디요? 저기 어디예요? 아, 산이 에? 에? 대대. 에? 대대. 대대가 뭐야? 대대가 어디예요? 아,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혹시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 이거 볼 수 있나요? 아, 여기 바로 여기. 아, 바로 저기예요? 예, 예. 아, 어디 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나오면 돼. 아, 일로 가. 이거 똑같이 볼 수 있나요, 이거? 억새랑 이렇게. 이거는 여기가 이게 어디고? 저기 아버님 이거 산 아닙니까? 저기 어머님들이 이건 황산인데 싶은데 황산이요? 황산 어느 쪽이라야? 황산 어디 쪽인데? 어디야? 어디요? 어디죠? 어디죠? 어디? 요 따로 가 있지 저 산 저거. 아, 저 뾰족한 거요? 예, 네, 뾰족한 거. 네. 저 황산 창녕 황산이라. 창녕 황산이요? 예. 네. 여기 그 저 네. 황산이 그 화장실이고. 아. 여기가 아, 여기 화장실이 있구나. 유물 있는데. 유물이요? 예. 네. 아. 유물 지금 가고 있는 데라. 아, 그럼 거기 황산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예. 아. 야, 이거 무슨 무덤 아니에요, 감독님 이거?
고분이죠, 고분. 응, 고분. 아, 신기하네. 신의 이런 게. 어? 석빙고다, 석빙고. 석빙고요? 아, 이거 그 옛날 냉장고. 그렇지. 그쵸? 그거 문 닫기 있잖아. 뭐 하나로 가야 돼. 아, 그러게. 철문이 있네, 여기. 어, 무서워. 무슨 무덤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어, 야,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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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깜짝이야. 왜? 아, 뭐, 시끄럽게,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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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어, 어. 저기, 아, 뭐야. 거기서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저장 나사를 아니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아니, 인기척도 없이 그냥 여기 나있어요. 특히 와. 문화재 안내할 때는 네. 이 의상하고 저 잘 어울리니까. 어, 이게 갓 아니에요? 갓? 맞습니다. 와, 그럼 이걸 다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예, 예. 이런 것도 붙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는 진짜 소용이에요. 진짜 소용이에요. 아, 근데 이게 석빙고라면은 예. 뭔가 이렇게 냉장고 같은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안 추워요, 이렇게? 저는 막 밖에서 봤을 때 석빙고라고 되어 있어서 아, 막 고드름 열려있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럴 줄 알았죠. 지금은 들어와, 안에 지금 얼음이 없기 때문에 아. 그 상태까지는 보기가 어렵고요. 아. 어렵고, 실제로 이제 그 얼음이 들어오게 되면 네. 여기 바깥의 온도보다 한 20도 정도 낮아집니다. 아, 좀 네. 시원한 기운은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뜨거운 공기는 맺기 네. 때문에 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들어오면 저기서 아~ 1차적으로 저 돌과 돌 사이 네. 홍해교 사이에 저기에서 한번 날아가고 그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1차적으로 그 안에서 공기를 식히죠. 아~ 네. 더운 공기를 식히고 다음에 네. 또 식혀서 네. 그 다음에 여기 환기구 쪽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죠. 아~ 예, 예. 식힌 공기가 이쪽으로 그렇죠. 있나? 구멍 뚫려 있는데 저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더운 공기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니고 예. 이미 들어온 공기는 식혀서 내보내고 아~ 그러면 식혀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 찬 공기는 무겁잖아요. 예. 그러면 저 문 밑으로 해가지고 찬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꾸 이렇게 쌓이는 예. 거구나. 아~ 이게 이제 공기의 흐름을 잘 이용을 해서 만든 아~ 대류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진짜 애들 놀리겠는데요. 아, 그렇죠. 몇 명 놀란 사람들 많죠. 이거 한번 전설의 고향 한번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설의 고향 한번 할까요? 예, 잠깐 제가 여자 역할 할게요. 예. 자, 이거 같이 한번 붙어서 네. 애들 있는데 눈이 있으니까 차가워지겠어요. 어, 여기 제일 높은 데인가요, 그러면 창녕에서? 아니요, 제일 높진 않고 네. 흡시가지를 볼 수 있는 제일 전망 좋은 곳이죠. 아, 와, 사방이 뻥 뚫렸네요. 네, 뻥 뚫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보고 싶어 했던 네. 국보, 보물 아. 다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죠. 와, 와 시원하다. 경관 좋죠? 네. 와, 그 창녕 흡시가지가 다 들어오죠. 와, 다 들어오고. 야, 이렇게 산들이 쫙 둘러싸주고 있네요, 창녕이. 그렇죠. 저 산이 이 창녕의 문화재를 지켜줬던 아 있게 해줬던 저기 무슨 산인데요? 화왕산. 화왕산이요? 예. 아 화왕산 억새 그거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거 지금 물어서 예. 오고 있다가 찾았는데 혹시 거기가 여기 맞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화왕산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 위쪽이죠. 아 저 산이 화왕산이요? 예, 저기 화왕산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예. 예. 실제로 거기에 천혜 요새가에 해당하는 화왕산성이 예. 그 정상을 기점에서 이루어져 있죠. 아 저기 화왕산성이 저기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화왕산성이 함락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러니까 저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가야시대뿐만 아니라 예.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게 화왕산이죠. 아. 그래서 이 귀중한 문화재들이 화왕산 때문에 그대로. 예. 아. 근데 저 그 전에 뭐 좀 먹을 것 좀 없나요? 여기? 아 먹을 거요? 먹을 거 여기 뭐? 먹을 거 아 여기 안에는 없고요. 네. 도포자락에 넣고 오늘이 네. 오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 있죠? 오는 날이 장날이다. 오는 날이 장날 아닌가요? 장날이에요. 예, 장날입니다. 오는 날이 장날, 가는 날이 장날, 언제든 간에 장날입니다. 장날인데 오늘은 3일, 8일, 5일마다 서는 38장, 창녕장입니다. 아, 창녕이에요? 예, 예. 아, 그럼 시장이 어디죠? 시장이 지금 저로 석빙고가 있는 네네. 저 오른쪽 자락. 아. 그러면
창녕 상설 시장이라고 저기 아, 네네네. 근처 보입니다. 아. 저기 가 보면 맛있는 거 많습니다. 먹을 거 많겠네요. 예, 먹을 거 많죠. 와. 출출할 때 우리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잠깐. 지금 너무 배고픈데. 조금만 더 공부하고. 아, 네. 저기 이름이 저기 진흥왕 척경비. 척경비요? 예. 어. 발견 당시에 예.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갈 때 예. 이 돌뿌리에 걸려가 넘어졌어요. 아. 예, 그래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게 이 글,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학생이 울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일본 학계에 예. 알려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발굴을 거쳐서 1924년경에 예. 지금에 있는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마멸되었냐고 실제로 조심스럽게 이 지역 어른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예. 그 어른들이 유년 시절에 예. 이 바위에 올라가서 놀았답니다. 비석 위에서. 아니 이 지금 보물 위에 올라가서 놀았다고요? 그렇죠. 아 모르고. 그때 아, 모르니까. 아. 없는 것 빼고 다 했습니다. 와, 야, 두부 진짜 맛있겠다. 이쪽 아. 어머니 많이 팔았으니? 예. 그 뭡니까? 오늘은요 농번기라서 장사 안 돼요 지금. 아, 좀 남는 거 없습니까? 다 드셨네. 아이고 다 먹고 아. 예. 그럼 미국인이 보인다 이거. 뭐 좀 없으냐? 빨리 오세요 우리. 빨리 오셔야지. 와, 이거 하나라도 먹어야지 이거. 답답해, 맛있어. 이 먹나? 와, 뭐 하시는 거예요? 장어 굽는다 이거 변제. 이거 민물이야? 팔까 이거 그래. 민물 도가 아니면 민물. 아. 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지? 손이 있겠다. 손만 더 먹는 게한테 나는 이거. 와. 와 이거 아 저 여기 포크에 있습니다. 아 가지고 아, 다니네. 네. 와. 많이 나. 진짜 맛있어. 와. 네 하나 주세요. 짜장이 너무 잘했다. 여기 뭐 하시면 돼요? 감독님 안 주셔도 저 주시면 돼요 저.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미남이네. 포크는 감독님. 아. 와 진짜 너무 잘했다. 네? 아무튼 재미 있네. 진짜 맛있다. 와. 후추입니다. 팔 때 그냥 그렇게 해서 팔아야 예 골라 네이도 골라 빤수도 골라 밤하지도 골라 예. 자 시작 바자마도 골라 그지 예 요새 잘 팔리죠 자 네이도 골라 바자마도 골라 팬티도 골라 그게 어머 억새 구경도 한번 못 갔겠네요 아이고 가지 왕가 억새 요긴데 억수로 좋아해 억수로 좋지 예 혹시 여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예예 예. 아 황항산 맞죠 여기? 예 황항산 맞아요 아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좀 뒤다 아닙니까? 예 뒤지 예 그럼 이제 우리 추어탕 이빨 아. 많이 드릴게요 추어탕 많이 먹어 가야 되겠죠 그죠? 예예 많이 드리죠 여기 보시겠어요 황항산인가? 황항산 예 여기 올라가려고요 밥 먹고 올라가려고 그럼 나이 올라가야지 아. 제가 집이야 이제 아 같이 한번 가볼랍니까? 시간 돼요 처갓집 한번 오랜만에 한번 장군님한테 인사라도 좀 하셔야지. 싫어. 자, 자기 간 데가 50미터 다 되는 거에 가겠네, 그냥. 아. 남아요. 예? 저 뒤에 프랑카도 뭐. 아. 박상철 인터뷰 해놨는데. 야, 낸저 또 라마 뭐 한 개 더 붙이겠네. 아, 라마. 추어탕 먹었네. 와, 그렇지. 장난국밥이라 그런지 이게 되게 푸짐하네요. 딱 배불러서 황산 올라가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식기 전에. 춥습니다. 아. 산에는 새가 날고, 아, 나무 사이
내가 날고 여기 물 있는데요? 산에는 꽃이 피네 언제나 꽃이 피네 저것도 마시겠어요 산에는 물도 맑아 아, 시원하다. 네. 탑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와. 야. 문화재. 네. 네. 형. 네. 저기, 삼바산. 와. 야. 병풍이네, 병풍. 고려 시대 불상이래요. 쪽 유래 장면. 고려 시대 거. 저기 고려 시대 때부터 저기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느낌 좀 잘 되고로. 네. 참여한 거라서. 아, 네. 네. 그럴까요? 좋은 소원 빌었습니다. 그분은 좀 잘 되겠군. 아, 그건 얘기 안 했네. 소름살살. 예, 네, 여기서 뭐 지금 무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술. 이야, 저 멋지던데 진짜. 예, 네, 산이 너무 멋있어요. 와, 시원한 그런 느낌이네. 와, 아 이거 또 이거 해가 또 이거. 아이고. 진짜 얼마큼 가야 돼 이거 계속 길이 왠지 끝나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너무 잘 갔다. 그러니까. 아 이거 항상 즐겁게 생각해야 돼. 그래. 저희 지금 1분 보러 올라가는데 지금 가는 1분 볼 수 있나요? 아 장난 아니 근데 올라가면 길이 한참 더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길이 굉장히 험해요. 세다니까. 네. 아. 줄을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네. 빨리 가세요. 네. 아 네. 아이고. 근데 길이 네. 있잖아요. 굉장히 네. 험한데 네. 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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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봤던 거야 이게 다. 네. 근데 이 돌 어떻게 옮겼을 거? 그죠? 돌 그러네. 어쨌든 저희 화암산 업데이트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아. 와, 야, 이 억새 맞죠? 와, 야, 이 저거 하얀 건데 저게? 그 반사되는 거? 어, 저거 저거 저거. 와, 최고의 날씨. 이야, 정말 정말. 진짜 그 바다에 그거다 그냥. 네. 이야. 어, 해막 질려버렸네. 는 진짜 이 막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막 그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 근데 저희 해지기 전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니 맞다 씨발. 해지면 또 이거 못 했잖아. 아유. 아 여기인데 이 역시 똑같은데 지금 색깔이 똑같고. 맞지? 예. 네. 근데 저기 이쪽 저 뒤에. 좁히던 산책이 이쪽에서 안 보이는 거 같아.
너무 이쪽으로 온 거 맞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 되나? 해지려고 그러는데 가도 고대질 것 같아요. 힘들어가. 예, 산이라 해가 너무 많이 지금 저기 뭐야 이게. 빨리 좀 찾아봐요 빨리 여기. 선생님 맞죠? 선생님 찾았어. 맞죠? 펼쳐봐 펼쳐봐. 여기. 손도 위로 올라가고. 네. 아니 빨리 빨리. 해집니다 지금. 뭐야? 그쪽에서 이쪽 틀어봐 가지 말고.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이거? 네. 여기 맞고. 옥수수도 있고. 네 화장실. 하나 둘 셋 넷 다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 됐어. 맞아요. 여기 이제 포인트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먹고 마신 아이가. 봐라 너무 늦겠다. 방금 맞지? 뭐야 이거? 아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아 너무 늦어서 내려가셨나 보다. 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해. 야. 아야. 아. 아닙니다. 아 여기 사랑해. 해가 지니까 내려갈 수밖에. 아 어떻게 또 저렇게 진짜. 아. 한낮이다 한낮. 네. 화장실 요요요 와이. 아 그러네. 그림자가 일로 있네. 맞아. 아 어지러워. 오늘 일단 어떻게 하죠? 여기서 좀 있을까요 그냥? 네 아침까지. 하산 아,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지금 뭐 먹을 수 있나요? 어? 지금 뭐 먹을 수 있어요? 네,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돼요? 국수 라면 안 그래도 라면 저기 네. 오뎅. 오뎅이요? 네. 아 그러면 감독님 라면 한 그릇씩 먹고 갈까요? 라면 이런 것도 없어요. 라면 맛있게 끓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산에 갔는데 너무 늦게 올라가고 그때 어두워졌는데 그래 보여요? 올라가고 해가 접는 거래요. 야 그래도 이따 아닙니까? 그 은색 있게야 해가 딱 그때 그때 볼만하다 이거.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이따 아닙니까? 노래 해갖고 그 봤어요. 봤지. 자주 가세요? 내가 어떻게 보러? 네. 이래도 5-6년 전에는 네. 아이스크림 통 들고 네. 그 장소에 장사했다. 아 아까 거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쌓여져 있던데 네. 포장마차처럼. 나는 정상 꼭대기에 아이스크림 쥐고 다니면서. 와. 진짜 농담 아이고야. 네, 맞아. 흑새 색깔이 요랬다니까 요래야. 요래야. 내가 근데 올게는 예. 흑새가 더 안 반해. 옛날에 제 많은 게 내가 잡고 있었어. 송이란다. 송이 버섯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송이 한번 보자. 와 이거 진짜. 와 라면에 송이가 들어. 라면 송이가 맛있어. 먹어봐. 진짜네. 이거 자연산이죠 자연산. 와 오늘 진짜 맛있네요. 어 추위가 싹 풀리네. 오늘 지금 이제 내려가시는 거죠? 네, 퇴근. 아 내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이때까지. 아 그 말이가. 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와. 시청자 여러분, 2부도 있습니다.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갔어야 했나? 갈 수 있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올라와야 되죠, 감독님? 라마는 진심으로 안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네, 2부는 더 재밌습니다.